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가 출시된 지 일주일 만에 60만 명이 넘게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금융사들이 밀어내기식 영업을 하면서 일단 가입만 시킨 깡통 ISA 계좌가 대부분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은행 간의 과열된 유치 경쟁이 빚어낸 씁쓸한 단면이었습니다. 권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ISA가 출시된 지 일주일 만에 가입한 사람은 65만 명. 누적 잔액은 3,204억 원입니다. 가입자의 93%, 61만 명은 은행을 통해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ISA에 투자한 평균 잔액은 32만 원에 불과합니다. 고금리 상품에 거액을 투자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은 은행 직원들이 밀어내기식 영업으로 만든 깡통 계좌로 보입니다. 매일같이 이별로 건수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형식상의 대자원고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인들한테 1,000원씩 주면서 계좌 개설을 할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 판매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협은행의 경우 절세 효과가 적은 예금이 90% 이상 차지하면서 ISA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증권사 ISA는 평균 잔액이 300만 원으로 은행보다는 높지만 대부분 미끼 상품으로 내놓은 고금리 환매 조건부 채권에 머물러 있어 자산 관리를 통한 재산 증식과는 거리가 멉니다. 계좌 이동제 경쟁에 이어 ISA까지 무작정 가입자 늘리기 경쟁이 이어지다 보니 밀어내기식 영업에 대한 금융회사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직원들만 힘들고 돈도 안 되는 이런 식의 경쟁을 계속 반복해야 하는지 회의적이라며 알면서도 양적 경쟁에서 밀릴까 봐 경영진이 느끼는 부담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한 증권사의 경우 그룹 사장단 회의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 건수 위주의 정책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덩치만 키우고 보자는 식의 ISA 건수 늘리기 경쟁은 금융회사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안 될 뿐더러 국민재산 증식이라는 본래 취지에 어긋나도 한참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입니다.